재밌었고.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또 그때 뭐, 뭐 노벨상 받는 아인슈타인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어릴 때는 그런 생각에 완전히 젖어가지고 시대 영향 좀 있었군요. 그래, 그렇죠. 또 뭐 성적이 좋으면 물리학과라는 또 학교에 많이 또 당부도 있으시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.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과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예. 이제 물리도 재밌었는데 특히 지금 좀 후회되는 거는 좀 생물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거 아닙니까? 아, 생물을. 네. 근데 그때는 저는 이 학제간 시대를 보니까 아니었고 생각이, 네, 예, 지금으로 생각하니까 예. 근데 그때는 이제 이 생물은 다 위는 거였고 뭐 또 제가 피를 싫어해서 해부하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생물을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아. 지금 좀 후회되는 게 아 내가 생물을 좀 더 제대로 알았으면 지금 인기 있는 학문이 생물 물리학이거든요. 그 얼마 전에 그 빌 게이츠도 한번 그런 얘기를 한걸 제가 읽었습니다. 빌 게이츠도 네. 원래 물리학 공부한 수학했습니다. 물리 수학, 네, 물리 수학했죠. 예. 진짜. 생물학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. 그런 예, 얘기를 예. 하는데 아, 예. 방송 듣는 학생들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소감은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아니라 무슨 시트콤 배우 비슷한 아, 네. 아주 편안하고도 잘생기신 과학자신데 네. 우리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한국 과학상도 타시고 또 네.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상도 타셨어요. 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여러 후배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제가 뭐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자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 우리 과학자들이 또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너무 좀 폐쇄적이거든요. 네. 그냥 연구실에 들어박혀가지고 연구만 하고 그다음에 좀 기인들도 예. 있고 그러시죠 따로 기인들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굉장히 또 필요한 사람들이긴 한데 예, 반면 이제 그 과학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이론이나 아니면 과학이 어떤 그런 활동이다라는 걸 또 이 일반 국민이나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활동을 했고요. 뭐 신문에 글 쓰기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. 그리고 과학의 정신이라는 거는 이런 합리적인 정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다녔고 애들한테 강연도 많이 중고등학생들 강연도 많이 했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그 이 닮고 싶은 과학자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름이 알려졌으니까 그냥 한번 그냥 뽑은 것 같습니다. 그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시고 또 그렇게 졸업을 하시고 어떻게 천재들만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까? 물리학이나 과학, 이 기초과학은 어떤 건가, 이 세계가? 아니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. 예.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, 노벨상 받은 사람들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. 그러니까, 이제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그 일본 동경대학의 고시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. 아마 예.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, 2002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,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죠. 근데 이분이, 동경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꼴찌로 졸업을 했어요. 동경대 물리학과를. 오. 그런데 계속 한 우물을 파니까 뭐 중성미자라는 그런 거를 측정하는 걸 했는데 사람들이 네. 볼 때 그건 뭐 해도 안 될 일이다.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거든요. 오. 근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혼자 그 정부를 또 설득해 가면서 돈도 받아가지고 뭐 실험 장비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하게 된 겁니다. 예.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는 꼴찌다라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해 화학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다나카 고이치라고 예. 이 사람은 박사도 아니고 학사입니다. 그러니까 노벨 화학상 받았는데 대학원 다닌 바도 없고 대학원 다닌 바도 없고 예. 전자학과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는 전자회사가 제일 좋은 데가 소니니까 네. 소니 전문대 떨어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중견 그 심화치라는 회사에 들어갔고, 그 사람은 전장을 했는데 또 거기 가니까 다른 거 하라 그래가지고, 뭐 단백질 분석하는 그런 이 기계를 만드는 파트에 들어갔는데, 거기서 보고 실수를 한 게, 이게 아주 대박이 된 겁니다. 오, 실수를 한 게. 실수를 한 게. 그래서 학사로서 노벨상 받은 아마 거의 유일한 사람일 거고, 네. 그리고 본인이 그러고 나면 실수해서 받은 거다, 이게. 네.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, 일반 사람들이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으니까 임원을 시켜주겠다 그랬어요. 예. 그랬더니 아이 나는 실험실이 좋다 그래가지고 임원 안 하겠다 그랬고 오. 그리고 계속 그러니까 이 평범하게 현장에 남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 꼭 이 공부를 잘했다거나 이래서 되는 사람들이 노벨상 받는 건 아니고요. 네. 또 그래야만 또 그런 사람들만
과학을 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. 네. 결국은 자기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재미있어 하고 계속해서 하고 그거를 이 어떻게 보면 집착을 가지고, 집착을 예, 계속 그 하는 그러면 좋은 업적이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. 결국은. 좋아하는. 예. 과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은 많이 있습니다. 청소년도 네, 있는데 그렇습니다. 예. 그들을 위해서 좋은 태도나 또 이 삶에 대한 네. 그 과학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조언을 말씀 주신다면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자기가 호기심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남이 예, 그러니까 책에 나왔다고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말고. 호기심, 자기의 그 호기심을 갖고 계속 추구하고, 그 다음에 틀릴지 모르지만, 자기네로 지도를 해보고,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. 너무, 그니까, 짜여진 틀에 잡혀 있지는 말고, 예. 자기네로 생각하라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니까, 제가 제 경험에 하나 이제 있는데, 제가 뭐, 아까 그 시험 얘기 하셨지만, 예. 시험은 잘 봤습니다. 솔직하게 얘기해서. 그래서 내가 미국에 유학 갔는데 그때 이제 퀄리파잉 이그램에서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스탠퍼드 때 예, 그때 얘기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때 제가 미국 애들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시험에서. 네, 유학생이. 유학생이 영어도 잘 못하는 유학생이.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연구하는 파트에 들어서 교수라고 연구를 이제 하라고 했는데 네. 그러니까 제가 숙제도 잘하고 뭐 시험 잘 본 거죠. 근데 들어가서 내 동기생하고 같이 연구실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뭘 이런 과제를 한번 해보라고 내주는데 저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.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. 근데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한 뭐 시험도 잘 못 보고 하는 그 동기생은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. 네. 그럼 이제 당연히 교수님이 그거 아예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음 주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. 근데 나는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. 이게 얘기 틀렸다는 얘기 들을까 봐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확 맞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얘기를 못 하니까 나는 가서 아니 뭐 논문조사인데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고 시도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예,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학생은 한 뭐 몇 달 지나니까 선생님 그건 좀 할 만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봐. 그런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책을 보고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. 예.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시도를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가 그때 너무 절실히 느꼈습니다. 학생들한테도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.